Sei, sei. Ah, ah.팬들 기다리느라 고생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아이, 아이. 아, 난리났어. 반갑습니다. 로이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제 팬분들 여기 앉겠다고 뭐 어제부터 와 계신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진짜 고맙고, 제가 오늘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공연한다는 거를 제 입으로 뒤늦게 했는데도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노래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열심히 부르다가 가겠습니다. 속에
옆에, 위에, 뒤에 들으셨죠? 옆에 계신 분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는 볼 일 없고요. 목소리 크게 낸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우리 팬들이 보여줘요. 그때 남기 그대로 막 둘 셋 넷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제 이름을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죠? 네. 왜 소리를 안 내죠? 할 수 있죠? 네. 오케이. 한번 들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저 앵콜도 하고 갈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남기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Not bad, not bad. 뒤에도 다 보여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맨 뒤에 그 서 계신 분들도. 그때 남기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이거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1절에 두 번, 2절에 두 번 나옵니다. 많아서 좀 부끄러워하는 건가? 소리 내기가? 어떤 거 이유가 뭘까요? 우리 팬들은 이렇게 커플이 아니라서 소리를 잘 내주고 있고 커플들끼리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옆에서 막 라이킹 이러면 이상하니까 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문화생활을 즐기는 남자구나, 문화생활을 멋지게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즐길 수 있는 여자구나, 더 멋있을 수 있으니까 소리 크게 낼 게 이제 더 이상 없긴 해요. 그래서 들어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팬들만 아는 응원법이라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옆에도 인사 좀 하고 여기도 이 친구도 아 감사합니다. 밥은 먹었어요 다? 식사는 하셨... 나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구나 다들. 오케이 오늘은 그냥 소통 안 할게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트리를 예쁘게 또 파라다이스 클래스. 다음 곡은 굉장히 슬픈 노래다. 그래도 뭐 많이들 아실 곡일 것 같아서 그래 슬픈 얘기 할 필요 없잖아. 여기 다 지금 사랑하러 왔는데 노래 들으시면서 가사는 좀 슬프더라도 사랑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있다가 이제 다 점심 먹었을 시간이구나 이미. 제가 안 먹었어요. 해볼까요? 마음은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 잠시
에이, 저 심장 조그마단 말이에요. 그만 놀래켜줘요. 아, 잠깐만요. 네, 다음 곡은 헤이 원 투 유니어의 제 보컬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건반은 진짜 조금 한 1-2만 내려주세요. 다음 거는 캐롤을 좀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하는 거라 이렇게 좀 완벽할진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았고 2023년도 다들 괜찮았어요? Not bad, not bad.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다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뭔가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 살아왔다. 오늘 집에서 파라다이 시티에 오면서 저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2023년도 잘 산 것 같냐? 그래서 잘 산 것 같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언제 이렇게 또 2023년도가 다 갔고 또 24년도가 올 거고 그랬을 때 또 24년도도 또 이렇게 그냥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또 좋은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 이번 연도 잘 살았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어쨌든 살아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만 여러분들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으면 오늘 밤새도록 사랑해주고 2024년도도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팬들 로이로제들 제가 24년도에는 더 멋있는 노래들이랑 또 만날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 테니까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번 해볼까요?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cause Santa Claus is coming.
아까 잠깐 인사를 했지만 저랑 같이 벌써 10년 동안 제 봄봄봄 앨범 때부터 같이 투어를 다녀주고 또 형이랑 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형이랑 또 볼 때마다 정말 긍정적인 마음과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가질 수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또 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 음악을 연주할 때는 그 느낌이 또 그 마음이 안 담겨서 그런지 덜 담겨서 그런지 확실히 덜 좋습니다. 정말 멋진 연주 저 옆에서 계속 해주고 있는 이유석 건반 조커님에게 큰 박수 정말 큰 박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라 이렇게 I'm not afraid to die.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쉬워요? 네! 별로 아쉬운 티를 안 내네? 오늘 좀 삐지게 하네. 잠깐 마지막 곡 불러드리면서 춤추고 또 안 하네? 앵콜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절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절대 서로 밀면 안 되고 우리 내 공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른 공연도 그렇지만 네. 자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2024년도도 2023년보다 더 비상할 수 있길 기도하면서 그리고 2024년도에도 꼭 안 돼요.
퇴장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줄부터 천천히 일어나셔서 들어오셨던 입구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